기쁨의 부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시건을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쁨의 부활절, 고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부활절 인사와 더불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초대 교회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환호는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노래이고 최고의 선포이고 또한 최고의 고백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승리했다라는 수준의 그런 환호가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라는 정도의 소식과 환호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선포도 환호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이 죽음이 극복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요 그리고 환호입니다. 어느 누구도 계획하거나 시도하지 못하였던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였던 바로 그 죽음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해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어떤 가르침도 죽음을 이겼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극복했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죽음을 설명하거나 또는 죽음을 그저 받아들여야 할 숙명으로 해석함으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 지혜는 종종 있어왔습니다. 즉잘 죽는 법, 그저 그저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종교 가르치는 그러한 지혜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혜를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죽음은 그렇게 설명함으로 또는 그렇게 배움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받아들인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죽음이 죄의 결과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숙명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망은 인간에게 가장 크고 상대하기 어려우며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원수인 것입니다. 사망은 쏘는 힘이며 또는 사망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 힘을 써보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 그리고 사망의 그 위용 앞에서 그 힘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인 오늘 우리는 이렇게 환호하며 외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선언과 이 선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부활절을 오늘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그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들에게 가감 없이 그렇게 투명하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활의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자들이 함께 즐비하게 줄을 서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느 누구도 고대하였거나 또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어느 누구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순환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 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자신이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째 되던 그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혹시나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을 걱정하면서 시신의 도난을 걱정하면서 그래서 병사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이른 새벽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무덤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마 적절한 대답일 것 같습니다. 여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께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무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분의 시신 위에 향유라도 한번더 발라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들은 살아나실 예수,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첫 성묘를 찾아가듯이 죽은 예수의 시신을 만나고 누우신 그 자리에 가서... 그 무덤 앞에서 손을 한 번이라도 얹어보고 싶었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터입니다. 제자들도 이미 들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여인들도 들었고 제자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연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렇게 무덤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죽은 예수의 시신의 발을 향유가 붙들려 있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에 기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천사의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은 매우 중요한 한 사실을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숨겨졌던 어떤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었고,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도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거창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간절한 기다림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서 얻게 된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인간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부활의 소식은 여전히 그러합니다. 인간은 수없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부활의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로 함께 환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인들에게만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게바에게, 열두 제자에게, 오백여 성도들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주님의 부활은 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귀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탐해석으로 가던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꾸라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증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여인들을 향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그토록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 왜 너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질책의 의미. 주님의 부활을 예상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여인들과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였던 예상하지도 못하였던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수없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기 어려운 부활이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확실한 지식이며 참이며 참다운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다시 뒤돌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진리가 아니겠는가?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기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면 그 말씀이 참이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진리가 아닌가? 참이 아닌가? 신뢰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말씀이 모두 진리였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권위, 말씀의 신뢰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순환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하신 또 다른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이 참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불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또한 우리의 죽음은 또한 우리의 죽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기에 또 다른 주님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참다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대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이 말씀이 참이 되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보내주실 성령에 대한 말씀도 그러하고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도 그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삶의 원리들 역시 그러합니다. 주님의 그 살아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며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며 이 날을 축하하고 감사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모든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며 부활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 동시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라는 말을 서로 인사로 나눕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함께 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참임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고 하는 일차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즉,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부활신앙의 일차적 단계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 갑니다. 즉,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주님의 어록들이 주의 깊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그 무게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그 진리가 바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느끼게 되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 느끼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주어과도 같은 말씀들을 따라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이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약속이 예스가 되고 예수님의 모든 약속이 참이 됩니다.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기쁨의 부활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 생명으로 더디켜 주심을 감사하는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에 모든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오늘 부활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